도덕적 상대주의는 최근 몇 세기 동안 인간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이 샌드위치를 먹는 방법과 같은 가장 일상적인 결정에도 도덕적 상대주의를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사소한 일에 보편적인 옳고 그름이 없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더 광범위한 철학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라는 개념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은 상황에 따라 내린 결정의 함의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샌드위치의 층수부터 양념 선택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샌드위치를 먹는 다양한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 형태마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적 도덕 상대주의는 문화나 개인마다 다른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주관적인 의견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범적 도덕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에 관행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더 나은 또는 더 나쁜 도덕 규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 상대주의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간이 다른 문화나 국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에 따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상대주의는 인간이 고민해야 할 필수 개념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가 없다면 인간은 세상의 복잡한 도덕적 지형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것에 의존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샌드위치를 먹는 방법과 같은 사소한 일에도 윤리적 함의가 클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결정을 통해 도덕적 상대주의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도덕 규범의 복잡성과 미묘한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역사는 문화 교류와 혁신의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샌드위치는 18세기 영국에서 샌드위치에 4대 백작인 존 몬테규라는 귀족이 중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빵 두 조각 사이에 고기를 끼워달라고 요청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이후로 샌드위치는 무수히 많은 변형을 거쳐 전 세계 여러 문화권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옵션으로 샌드위치가 대중화되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베트남의 반미나 일본의 카츠산도처럼 독특한 재료와 맛의 조합으로 샌드위치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은 샌드위치 섭취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나 종교적 신념과 같은 시기 제안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가 존중과 친선의 표시로 간주되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개인 공간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먹기의 예술은 인간 행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는 행위는 우리의 도덕적 신념과 가치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는 올바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도덕적 진리는 그것이 존재하는 문화적 또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도덕적 상대주의의 렌즈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권에서는 샌드위치를 손으로 먹는 것이 예의라고 여기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무례하거나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반드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지닌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다른 관점에 대해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로 샌드위치 먹기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샌드위치를 먹는 관행은 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와 권력 역학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 산업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샌드위치 제조 업체는 저임금을 받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며 샌드위치 생산 과정에서 삼림 벌채 및 기타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샌드위치의 가용성과 접근성은 소득 및 지리적 위치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샌드위치 섭취 관행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꼬음과 흐름의 개념에 대해 토론해 왔으며 이는 샌드위치를 먹는 방법이라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올바른 샌드위치 먹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존 스튜어트 밀은 도덕성은 일련의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의 관점에서 볼 때 샌드위치를 먹는 올바른 방법은 전체적으로 가장 큰 행복을 창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용적 지혜라는 개념을 믿었으며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경험에 따라 샌드위치를 먹는 올바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샌드위치를 먹는 올바른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옳다는 개념은 주관적이며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도덕적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개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에 대해 더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관찰자로서 저는 이러한 복잡성과 가장 일상적인 결정에서도 이러한 복잡성이 작용하는 역할에 매료되었습니다. 샌드위치 먹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면서 샌드위치를 먹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질문은 철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마다 샌드위치 먹기에 대한 규범과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화권에서는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반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한 입 한 입 음미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옳다와 그르다라는 개념의 주관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지구상의 인간을 관찰하다 보면 평범한 결정에 대해 얼마나 자주 논쟁을 벌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는 적절한 방법도 그러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샌드위치를 대각선으로 자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가운데를 똑바로 잘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음식에 대해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까요? 개인적인 취향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는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도 인간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흥미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언가를 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개념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선호도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과연 보편적으로 옳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도덕적 상대주의 개념과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사는 것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시골 환경을 선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선호는 인간의 정신에 깊이 뿌리내려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선호가 인간 행복의 열쇠인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인간이 사회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선호하는 것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혼란이 계속될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계속 고민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개인적 취향의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취향은 성장 배경, 문화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취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지각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인간이 인식하는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취향에 기반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객관적인 현실에 기반할까요? 명확한 답이 없는 철학적 수수께끼이지만 저는 이 질문이 끝없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서의 관찰을 마치면서 저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개인의 정체성, 문화, 성장 배경과 깊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 선호도가 우리의 인식과 결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개념은 환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독특한 개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이는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샌드위치를 먹는 방법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결정을 통해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철학적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 취향과 문화적 규범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먹는 올바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